봉구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장수풍뎅이 유충을 어떻게 하면 대형화로 시켜서 초대형급으로 사육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장수풍뎅이가 너무 산란을 많이 했다고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장수풍뎅이 똥입니다. 코코볼, 일명 코코볼인데, 장수풍뎅이가 이제 코코볼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먹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 야야, 여기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친구들이 장수풍뎅이 유충이죠. 근데 2016년도 12월 달에 식용공충으로 되었습니다. 자, 지금 3형 유충이긴 하지만은 사실 대형화를 시키려면 1형 때부터 엄청나게 환경을 좋게 맞춰줘서 사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사실상 좀 늦었지만 이 친구들을 예시로 들어서 세팅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수 구분은 배 쪽을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V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V자가 없네요. 자,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자, 수컷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 친구는 과연 수컷일까? 오!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V자가 있죠. 바로 이 친구는 수컷입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는 킵으로 빼두도록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친구 암컷이라고 했죠. 여기 부분에 확실하게 V자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 쌍을 빼두고 세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리 해서 이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부엽토는 땅에 있잖아요. 땅은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무한 영역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육장도 넓을수록 대형화에 유리하고요. 큰 사육장에 적은 수의 유충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 정도 사이즈면 클린케이스 중짜리인데, 이런 사육장엔 두 마리, 대짜리 사육통에는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 때는 다섯 마리에서 여덟 마리까지 넣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사육통 안에 세팅을 하기 전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엽톱밥에다가 가수 처리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분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빠른 배속으로 안 하고 천천히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천천히 넣어야 돼요. 자, 천천히 넣고 손으로 밀가루 반죽 하듯이 이거를 계속 비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톱밥이 물을 빨리빨리 먹어요. 자, 이렇게 비비면서 물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자, 가끔 이렇게 하다가 맛도 한번 보세요. 톱밥이 맛있는지 한번 맛도 보고, 자, 유충이 좋아할지 맛을 봐야 됩니다.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버무려 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물을 계속 붓다가는 엄청 많은 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무렸다 싶을 때 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물의 양을 더 체크하도록 합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손톱에 톱밥이 껴요. 여러분들 장갑 끼고 하세요. 자, 오야 좋았어. 물을 더 넣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5분 지나니까 아까 굉장히 적어 보였는데 수분이 딱 적당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분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손을 꾹 눌렀을 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딱 뭉쳐지는, 눈덩이 같이 뭉쳐지는 뭐 이런 정도면 수분 함량이 딱 적절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톱밥이 건조되어 있다가 수분을 첨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톱밥을 이제 물을 넣었다고 하면 한 5시간 정도는 가스를 빼주는 게 좋고,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드시다 하면 세팅을 하시고 사육통 뚜껑을 조금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준비했던 이 사육통 안에다가 이렇게 톱밥을 가득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장수풍뎅이한테는 이게 최고예요. 자, 이렇게 가득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꾹꾹 눌러주는 거죠. 자, 해서 최대한 높고 많은 양의 톱밥을 채워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최고로 많이 사육통 끝까지 꾹꾹꾹꾹꾹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채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 쌍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쌍을 이렇게 넣으면은 보통 번데기 방울 수컷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만큼을 번데기 방울 짓거든요. 사실 더 높게 해주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은 얘네 활동 범위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늘려주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서 넣어주면 잘 들어가요. 우리 풍뎅이 육중 숨구멍도 이렇게 있고 한 부분을 자세하게 관찰하시면서 키우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입문한 게 톱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였는데 진짜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또 다른 매력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장수풍뎅이는 산란, 번데기, 성충 등등 그런 것들 모두 겨울에 집에서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을 안 타는 곤충 중 하나고요.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란을 받지 않으면 겨울에 산란 받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기네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톱밥을 2개월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굉장히 많은 먹성을 보일 거고요.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엔 22도에서 24도 4계절을 유지해준다고 하면은 최소 8cm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꿀팁 꼭 숙지하셔가지고 노력하셔서 대형화 한번 유리하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